안녕하세요. 실시간 분양 정보 하우스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천역에서 가까운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인데요. 전세대 남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조망권도 굉장히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한 주거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층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7층 건물에 23세대로 되어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올라가는 라인은 양쪽으로 1, 2호 라인과 3, 4호 라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도 겹치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혹여나 테라스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주차장도 일렬 주차 100%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기식 주차 너무 불편하죠? 자주식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 들어가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체감과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 들어가서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관 입구 오른쪽에는 총 5칸의 선반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 선반이 굉장히 넉넉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키나 액자 정도 놓으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는 템버보드 느낌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스티치 느낌이라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이 안쪽에는 예전에 두꺼비 집이라고 표현하는 차단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시공을 굉장히 이쁘게 해놨네요. 정면에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현장은 테라스가 있는 정남향에 굉장히 햇살 좋은 현장입니다. 거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비앙코 패턴의 느낌으로 타일이 굉장히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웨인스코팅 마감과 함께 중간에는 골드 포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우물형 천장 시공을 많이 해 놓았는데요. 이제 우물형 천장이 없게 되면 이렇게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쯤에 촬영을 하러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햇살이 거실 절반 이상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닥은 헤링본 시공 강마루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테라스에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테라스가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의 모습이고요. 현재 뭐 바베큐 파티나 간단한 풀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세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요즘에 집이 분양이 많이 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주방 모습 보시면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설치가 될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요. 기역자형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중간에다가 식탁을 하나 두시게 되면 또한 넉넉하게 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모습을 먼저 볼 텐데요. 베란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방이 되어 있고, 현재 방 사이즈는 9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깥에 이 베란다 모습을 보시면 안쪽에 현재 실외기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입주하시게 되고 이 실외기를 바깥으로 내놓으시면 보다 넓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은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요. 대형 슬라이딩 장과 함께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선형 비데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가는 길목 왼쪽에는 이렇게 파티션 시공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또한 설치가 되어 있고, 9자 반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방에 다양한 가구 놓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테라스가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구조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옆에는 마지막 세 번째 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대략 사이즈는 11자에서 11자 반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 욕실도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타일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타일도 때가 잘 타지 않는 타일이라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채광인데요. 남향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좋은 조망권과 더욱더 좋은 채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부천역을 도보로 7분 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주식으로 주차를 100% 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금액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아파트 말고요. 오늘은 제대로 된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현장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